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우리 버금이들의 면역력이 걱정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스프리와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데일리 5분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제스프리 키위 브라더스와 함께 키위로 면역력 챙기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오버헤드 사이드잭입니다. 10초 뒤에 시작할게요. 제자리에서 천천히 걸어주세요. 오버헤드 사이드잭은 사이드잭에서 팔을 더 높이 든 동작이에요. 시작! 이렇게 팔 벌려뛰기를 반으로 나눠서 뛰지 않고 하는 동작이에요. 팔을 머리 위로 들음으로써 견갑골 주변을 풀어줄 수가 있고 몸에 예열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제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 분들은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센터라인 그리고 어깨랑 골반의 박스에도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시 10초 있다가 다음은 스탠딩 트위스트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10초는 아주 짧습니다. 바로 갑니다. 시작! 다리는 한쪽씩 앞으로 들어주시고 상체는 약간 기울면서 옆쪽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단순히 다리를 무겁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몸통과 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코어 근육, 복부 근육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가 많이 안 올라와요. 상체가 많이 틀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 동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듯이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운동 효과는 있을 거예요. 10초 있다가 스쿼트로 넘어갑니다. 50초 운동하고 10초 하니까 약간 빠른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스쿼트는 살짝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많이 안 앉아도 되고 중간까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좋고 저는 조금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내려가는 것도 추천해요. 호흡 패턴은 마시는 숨에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일어나주세요. 정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스쿼트 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마다 체형에 따라 자세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보다 내가 불편하지 않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나만의 자세를 찾아가는 걸 추천할게요. 마시고 마시고 하나 더. 다음 동작은 슬로우 버피. 제 슬로우 버피에는 스쿼트 동작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쿼트랑 이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앞쪽에 서서 바닥을 짚고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와 주세요. 스쿼트 자세 지나서 일어납니다. 다시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가져와서 스쿼트 자세 그리고 스탠딩. 내려가서 다리 보내고 가져오고 멈췄다가 호흡을 뱉으면서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하면 조금 더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또 슬로우 버피 챌린지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운동을 한 다음에 슬로우 버피 챌린지, 스쿼트 챌린지 다 참고해서 체력을 키울 수 있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와, 이미 몸의 예열이 충분히 되고 심박수가 오르는 게 느껴지는데 마지막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예요. 자, 바닥에 푸쉬업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몸통은 유지하고 한쪽 다리씩 가슴으로 가져와 주세요. 이때 어깨가 뒤로 가지 않고 어깨는 딱 고정한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다리를 끌고 와주세요. 어깨와 팔 힘으로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상체 근력에도 도움 되겠죠? 저처럼 호흡을 계속 뱉어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잘하고 있죠, 버금이들? 자, 거의 다 왔어요. 준비. 엉덩이 뒤로 빼서 잠시 레스트 포지션 취하고 천천히 돌아와 주세요. 끝! 자, 이렇게 5분 안에 으뜸 대상이 땀이 나고 우리 버금이들도 땀이 나는 데일리 루틴을 해봤는데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운동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 면역력이 챙겨야 되는 분들까지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데일리 루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키위 브라더스와 함께 제스프리 키위를 먹어볼 텐데요. 녹색 친구는 그린, 노란 친구는 썬골드라고 해요. 운동 후에나 몸이 지쳤을 때 달콤한 썬골드 키위를 챙겨 먹고 있어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스푼으로 떠먹으면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챙겨 먹을 수가 있어요. 썬골드가 지금 좋다고 몸을 흔들고 있어요. 이 키위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이 작은 키위 하나에 면역체계에 필요한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그린 키위를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분포하고 있는데 장 건강을 잘 지켜야 면역력도 쑥쑥 자랄 수 있고 이 그린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전반적인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쁜 그린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썬골드가 달콤했다면 그린 키위는 상큼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배변 활동에도 도움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데일리 5분 루틴을 진행해봤는데요. 제스프리 키위와 함께하는 심으뜸만의 건강 습관은 매일 5분 몸을 위해 투자하기예요. 이번엔 특히 저의 건강 습관을 이 키위 브라더스와 함께해서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버금이들도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통해서 스트레스 없이 조금 더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버금이들도 면역력에 좋은 키위 겟하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상황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